자, 오늘 이번 중세다방에서 모실 분들은요. 또 제가 또 신부하면서 또 BJBS 복잡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유튜브 채널 보는데 아, 네. 깜짝 놀란 또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김미카엘님께서 얘기하셨죠. 네네네. 네. 기다리고 있다고. 아, 기다리고 있죠.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네. 나오고 기다리고 계신데 수원교구. 예, 신부님들 만드신 또 영상인데요. 그분 크리에이터 분들을 또 네네. 이분도 특징이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제작도 신부님.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출연하시고 출연도 하시고. 네. 자, 두 분 모실 건데요. 이정철 바울 신부님과 김태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 처음이실 텐데 자기 소개 또 장황하게 한번 해주시죠. 장황하게? 네, 장황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구 이정철 바오로 신부입니다. 저는 부곡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구 용인 보정 성당의 보좌 신부입니다. 아, 귀여운 게 남아 있지. 나도 귀여운 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아, 당황하게 해달라고. 아, 네. 아니 이미 네. 지금 4인 가족이라고 다 아시는 아시네요. 분들은 다 아세요. 와, 네. 유명한 또 컨텐츠였죠. 저기, 어? 네. 아니 근데 그게 4인 가족 그 뭐지 제목이 다른 거라고 뭐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원래는 제가 유심히 봤죠. 그래서 4인 가족이 아니고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글씨 하나 빠져 있습니다. 4제인 가족이죠. 네 맞아요. 네, 사제들이 모여있는 가족들. 그 제작 하신 신부님께서 그 제목을 정하신 건가요? 네. 네. 그 4인 가족 원래 처음에는 4인 가족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모호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시작은 사실은 MC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네.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섭외되신 그 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못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구성이 딱 4인으로 돼가지고 4인 가족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쉽게 질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예. 좋네요. 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저희 혹시 중세 라이브 또 보신 적 있는지도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사실은 이제 카톨릭 콘텐츠들을 이렇게 보기는 봐요. 보기는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고 그냥 아 이런 콘텐츠가 있구나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4인 가족 또 촬영 편집 뭐 이렇게 해서 방송 때문에 그 시작을 4인 가족으로 해서 또 지금은 이제 대건이 대건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니까 1년이 그냥 훅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네. 사실은 볼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 그러니까 바빠서 못 봤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리고 여기 이제 초대를 받고서 그때 네. 조금 이제 봤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네. 이 콘텐츠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보고 또 이야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죠. 아니 여기 있었어. 근데 얼마나 사는지 아시오? 걔 어디 떠온 거요? 뒷간에 있었어. 나 샅샅이 돌아댕겼어. 아니 천주님을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이오? 육조랑 십자가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 얼마짜리요? 아니 신부님들이 그렇게만 써? 아니 왕이 없단 말이오? 아네 놀랍구려. 평민, 양반, 계급이 없어졌어.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오. 성당은 왜 이렇게 많소? 아니, 주교님이 조선분이시오? 아니, 마카오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날아간다고? 아니,
그럼 우리 교우들은 기쁘게 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 편지를 미래의 두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들께 전해주시오. 네, 꼭 부탁하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대건이 대건이 영상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또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연기하신 또 우리 신부님 또 그러니까요. 고은 에이셀님께서 신부님 연기력 실화인가요? 아, 이게 잘했다는 얘기죠? 아, 진짜 실화인가요? 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아, 근데 진짜 감동이죠. 저는 네. 그 맨 마지막 대사에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가브리엘 님도 편집미, 연기력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은 놀라시겠지만 네. 이게 모두 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신부님이 기획하시고 찍으시고 네. 편집하시고 옆에 계신 분님은 연기하시고 까메오. 까메오로. 근데 본편에서 안 나오신다면서요? 네. 본편에서도 나와요. 맨 앞 부분에 시작 부분은 김정권 신부님이 이제 그 성지를 네. 가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는 신부님들이 그 성지를 가서 메시지를 찾는 역할. 아니 근데 김태현 신부님은 이렇게 궁금한 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그러게요. 제가 아니,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특별히 대사가 없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질문들을 서로 맞아요. 같이 모은 거거든요. 대본이 없이 그냥. 아니 근데 되게 네네. 그 기획하시는 분이 제작하시는 분이 네네. 너무 배우들을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대본도 없이? 그러니까요. 상황 설정만 주고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 저희가 작가가 있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짜여졌을 텐데 그리고 사실은 그 NG 컷들을 살려놔서 저렇게 나온 거고 사실은 이거를 쓸지 말지 했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뽑아서 쓰려고 했었는데 네. 전체가 다 들어가야지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다 들어간 거죠. 일단은 좀 보시는 분들이 저 네. 대건이 대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일단은 4인 가족이 이제 올 초에 그 사순 시기부터 이제 부활 시기까지, 부활절까지 이제 나갔던 방송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대건이 대건은 올해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영상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나가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그 1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이렇게 방송이 될 겁니다.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대건이 대건을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할 때 다른 그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네. 대체적으로 다 그 다큐멘터리가 좀 많았고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있는 김대건 신부님이 현재 있는 대건 안드레아 본명을 가진 신부님한테 메시지를 남겨놓는 형태로 그래서 약간의 픽션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여행기처럼 이렇게 그 성지에 가서 그 메시지를 찾아서 신자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아니 근데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네. 대본은 없고 저희가 네. 질문 제가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럼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편집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렇게 네, 그냥 막 그렇죠. 말을 하는 거를 편집을 해야 되니까. 네. 신부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대건이 대건의 재미 요소가 있다면요. 최재철 신부님이 이제 그 4인 가족 때도 등장을 하셨는데 네.
최재철 신부님이 약간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게 그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마 재미 요소를 담당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편집적인 요소로다가 재미있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감동적인 부분도 조금 부각시키고 이런 형태로 그 사실은 네네.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를 만들 때 자꾸 재밌는 걸 만들어야지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는데 그 재미는 어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진지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죠.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들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재미인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자신의 삶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니까 교우분들한테는 재미도 있으면서도 감동인 거죠. 저도 사실은 저 수도의 그 방송국, 그 유명한 복자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 이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미디어 이제 담당을 맡으면서 시작했던 거고, 신부님 보시면 이게 콘텐츠 딱 보면은 이게 퀄리티가 상당하고, 내용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꼭 전공자 같은 그러니까요. 과거 이력이 좀 궁금합니다, 신부님. 아, 전공은 배운 적은 없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사진, 뭐 그림 좀 그리고, 사진 좀 찍고 했던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넘어오면서 좀 끄적끄적 됐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촬영은 보통 몇 시간을 걸리세요? 그 전에 4인 가족 때는 한 4시간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면 편집해서 한 25분 정도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 4시간 넘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편집하는 것도 얼마 걸리세요? 저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사실은 하루 촬영, 4시간 하루 촬영하고 네. 편집을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이번에 대건이 대건은 조금 빨리 시작했어요. 11월 달 이번 주에 나가는 거가 사실 9월 달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편집 기간을 좀 길게 잡았는데도 네. 그 일단 나가서 이제 하는 거라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촬영하는 것도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그때부터 더 많이 걸리죠. 아 근데 제가 또 실제로 우리 인정철 선생님처럼 편집도 힘들지만 또 촬영하는 또 우리 입장에서 촬영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업은 또 신부 존재는 맞아, 또 신부인데 이것도 수준이 상당히 전문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좀 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 어려우셨던 점 아니면 제작 시 어려우셨던 점 있으시다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아까 이거 교회를 위해서 아니 아까 이거 하셨는데 아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좋은 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이제 같이 만나고 또 이렇게 카톡하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서로 지내거든요. 참 좋은 분들을 또 선배님들과 이렇게 알게 돼서 좋은 분들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점 어려운 점 부탁드렸더니 어려운 점이 좋은 점 계속 좋은 점만 오늘 좋은 얘기만 하시려고 그러니까. 컨셉을 잡은 거 어려웠던 거 네. 힘든 게 없었죠 그러면 특별히 저는 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려운 거라기보단 네. 질문의 난이도가 네. 좀 약간 맨 처음 받았을 때는 네. 이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질문들이 좀 많았어서 이게 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좀 그랬던 미리 질문을 주시고 네 미리 주시고 질문을 일주일 전에 네. 네, 다음 주까지 생각을 준비를 좀 하고 네. 네 좋은 건데요. 자 우리 또 편집자로서 이정철 선생님 또 어려우셨다는 점은요? 뭐 일단 편집자도 그 편집도 어렵지만 촬영할 때에 그 이제 PD들은 뭔가 뽑아내야지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분량이 나와야 되니까 분량이 안 나오면 또 제가 그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을 일주일 전에 줬는데 분량이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질문을 만들어서 네. 또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 각자가 좀 스타일이 달라서 그것도 매치시키는 거, 또 캐릭터 뽑아내는 거, 그다음 제일 어려웠던 거 뭐 편집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음악 넣는 작업,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자막. 자막이죠. 네, 자막이 어려운 꽃이죠, 꽃. 그렇죠. 자막이 제일 어려웠던 거.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완전 녹아다니까.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이것만 쳐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게 혼자 신부님 혼자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데요. 그걸 어떻게 혼자 다? 사실은 저도 편집자 입장에 제일 힘든 건 그 마감 시간 맞추는 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퀄리티가 달라?
아 근데 어? 진짜 힘들어요. 1인 제작인데 네. 이렇게 퀄리티가 달라. 그러니까 저기 신부님은 한 편당 한 달 정도 하세요. 여기 다자. 저는 매일 매일 하면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요, 다작이에요. 자막 그냥 기본 포트 쓰고 기본이에요, 기본. 네. 조금 더 퀄리티를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가랑이 찢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서. 아 그러시구나.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뭔가가 잘 되면 그 일을 또 계속해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제 뭐 대건이로 끝나시지 양업이로도 네. 갈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한테 외주를 주신 신부님이 이제 그 복음화국 이철구 신부님인데 네. 그분이 인사이동돼서 딴 데로 옮기시면 아마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아, 시즌은 거기서 끝나는군요.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니, 잘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음에 누가 와도 또 시키실 그럼요, 수 있고 네. 또 김태현 신부님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나오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너무 잘하면 네.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미 이제 한 발 들어놓으면 아, 우리도 너무 잘하니까 계속 부르잖아. 신앙의 숨결 한번 찍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라디오도 하고 라디오도 DJ도 하고 범범범 범범범 라이브 또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나오잖아. 계속 나오고 레미제르먼님께서 모이세 신부님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갑자기 뜻밖의 선물처럼 제가 한번 3천으로 한번 등장해보겠습니다. 정말 늪 같아. 들어가면 못 나와. 못 나오지. 네, 김지혜님께서 출연하면 재미있으실 듯해요. 아주. 아 좋네요. 네. 응원하시는데 신부 어떻게 쓰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3천으로 뭐. 네. 그죠? 예. 근데 편집자로. 아, 예. 편집자 너무 힘들고. 아,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하는 고민이기도 한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분께. 저는 이제 수도자면서 편집도 하고 영상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만든 영상이 어떤 영향력을 좀 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지? 이러다가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현실 타격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부님들 혹시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사제의 본분으로서 이걸 왜 하고 있고 이 방송에 왜 출연하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헌신하고 있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답이 있을까요? 되게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네. 늘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네. 아 저요? 그럼요. 네. 항상 막내부터 하셔야죠. 아니 되게 젊은 꼰대. 아니 이정열 신부님이 네.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질문을 봤더니 자연스럽게 너무 가. 분량이 너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나다 싶으면 하세요. 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인 가족도 사실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섭외가 이게 부르심이라는 어떤 이렇게 부르심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 또 그리고 함께 했을 때도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잘 했고 또 마칠 때도 또 좋았고 또 진짜 저도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걸 새로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진짜 그런 마음도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분장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네, 처음인데. 좋죠? 네. 머리 아까 만져주시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슬슬 잠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분장하면 계속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늪이야, 늪. 빠져요. 늪이야. 신부님 좀 어떠세요? 실제로 또 기획까지 만드시는 사실 그 편집하고 그러냐고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또 김 신부님도 하시고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네네네. 의사도 그렇고 성무 활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사실은 신부가 하는 삶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완벽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밖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다가 이거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그 보좌 신부님이고 이제 젊은 신부님이니까 좀 아직 그 열정이 안 식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열정! 우리 같은 연차들은 예. 조금 이제 식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고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제 좀 더 있으면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 본당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기엔 좀 부담되진 않으세요? 네, 주임 신부님이 또 성모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뭐 취미를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취미 활동을 또 하잖아요. 아. 근데 그거 시간에 요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뭐 어차피 겸사겸사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하던 거를 이제 의뢰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더 포장시켜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더 하시겠는데요? 대권이 대권이 다음에도 양업이 계속 뭐 안 끝나겠어. 하상아 이거 많네. 아, 너무 많네. 되게 많아요. 끊이지가 않네. 되게 많아요. 네. 네. 좋네요. 심히 프로그램 만드는 아이디어는 보통 어디서 얻으세요?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예. 일단은 그 아마 창작자들은 다 공감하실 내용인데 창작자들은 사실은 어떤 뭔가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은연중에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을 때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이게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뭔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아르스쿨링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 5년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토픽 가지고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대화 나누는 거 이런 거를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수월하게 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 그러니까 신부님이 되게 다재다능하신데 만화도 그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원래 그렇죠. 예전에는 웹툰 오래 그리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웹툰 즐겨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같이 다니셨다고. 그럼요. 예, 같은 학교 같이 다니고 그게 월간지였나요? 주간지였나? 주간지였죠. 주간지에 네. 학교 회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내 것짜리 만화 서울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 가톨릭 대학교는 이제 네. 주보 네네네. 내 것짜리 만화 학부에 아, 거기 학부라고 그런가? 네. 네. 저희는 주보에 네. 내 것짜리 만화 네. 그리는 게 있었는데 한 4년인가 5년 그렇죠.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나오기 전부터 언제든 시조세. 제일 만족하시는 웹툰에 있어. 지금 제일 만족하셨어. 그러니까요. 아, 지금까지 20분 지금 동안 한 40분 얘기하는데. 아, 이제 갈 때 다 되니까 이제 PC는 어떻게 해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아, 웹툰이 웹툰의 시조세. 빵 터지셨네. 아, 저희가 또 시작에 어떤 대권이 VCR이 잘못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방약한데. 아니, 아니 하나 우리 김서현 신부님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예, 궁금한 거예요. 김서현 신부님은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네. 아, 연기? 가장 잘하는 거요? 네. 저 계속 귀여움으로 밀고 있어요. 계속. 아, 그거라면 합격. 예. 노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 노안이 사랑이 쓰럽다. 약간 밀고 있어요. 아, 귀요미. 아, 그럼 합격.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대권이 시청 방법을 이제 언제 해서 그렇죠. 하는지를 조금 궁금해 하세요. 4인 가족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수원교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수원교구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4인 가족은 이제 그전에 했던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권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부터 매주 성탄 24일까지 성탄 전야까지 이제 5부작으로 나가요. 밤 9시 토요일 밤 9시에 네. 이제 첫 방송 네. 토요일 날 9시에 공개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좋습니다. 아, 저도 대권이 아주 열심히 또 시청하고 나중에 양업이나 하상이 만날 때 그때 댓글에 재밌는 게 들어왔습니다. 네. 김미선 님께서 애교 한번 보여 주세요라고. 컨셉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한번 잘못 잡으면 끝이에요. 한번 잘못 잡으면 네. 돌아갈 수가 없어. 제가 옛날에 광고 한번 잘못 껴가지고 네, 북신부 됐잖아요. 그리고 신모니카님도 네. 김태현 신부님 진짜 귀염 같으십니다. 잘 볼게요라고. 예. 하시고 야, 댓글이 쏟아져요 지금. 아 가브리엘님은 그 얘기하시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같은 느낌. 흐흐 귀요미.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칼인데 말랑말랑 칼인데 싸울 때 갑자기 막 튼튼해지는. 리나방님도 귀염이 인정. 잘 잡으셨나요? 네. 아니 따로 그 애교를 보이지 않아도 약간 살짝 눈웃음 치는 게 있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살짝 눈웃음을 치시더라고. 아니, 이런 매력이 있으시니까 4인 가족에서 그 역할을 하셨겠죠. 맞아. 매력을 너무 흘리면 안 돼. 그럼요. 저도 못 주워 담아요. 너무 흘려.
넘칩니다. 헤엄도 쳐요. 가끔 아, 매력에. 이제 끝내야겠네요. 아, 맞춰야겠죠? 네. 네. 아, 잘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방송 또 소감도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찍기만 하시고 또 출연만 하셨는데 이렇게 생방송 나오시는 소감도 함께 나누시죠. 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난 잠 못 잔다 이거 얘기하면 일단은 저희 어떻게 보면은 변방에 있는 신부들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변방이라는 거 그리고 4인 가족이랑 뭐 대건이 대건 이제 앞으로 나가겠지만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그 대건이 대건도 4인 가족도 그렇지만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은 좋은 신부님들 만나서 참 좋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두 분 신부님 좋은 신부님 만나서 참 편집자도 구하시고 네. 좋은 인연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가톨릭 콘텐츠를 만드는 사제 또는 크리에이터들 평신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계속 마지막인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만드는 입장이니까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우리 천주교회 카톨릭 네네네. 전체가 좀 다양하게 컨텐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도 다양하니까 만드는 사람들도 좀 다양하면은 잘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출연자 입장에서도. 아, 저요? 네, 이제 교구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많은 투자, 많은 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부님도 네. 복자방송에서 컨텐츠 만들 때 이게 본인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네. 필요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맞아요. 거기에 공을 들이고 예산이 필요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콘텐츠들이 교구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좀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네. 좋은 콘텐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당연합니다. 네. 네. 아,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또... 함께 해주신 네. 이정철 바오로 신부님, 또 네. 김태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건이 이제 또 그 대림 시기 동안 이렇게 나오고 나면 나중에 한번 또 아, 그럼요. 네, 저희도 이제 12월 달이면 이제 끝나는데 네, 저도 시즌1이 또 시즌1 끝나지 네. 시즌2가 또 내년에 하지 않을까요? 하상이로 그러면 또 네. 그때 한번 또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